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그 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에 그 난방용품으로 준비한 난로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한 겨울에도 미니멀로 캠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작은 쉘터나 보통 작은 센트를 이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에요. 한정 모델이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RSFX29인데 이건 290이네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모델인데, 뭐라고 읽어야 돼? 바보 클래식? 예, 바보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보 클래식인데 한정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으로 저희가 페니터도 사용하고 있는데,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그 난방용품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온돌 문화보다는 뭐 다다미 문화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난로들이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가보면. 그래서 지금 도요토미가 그래도 일본의 난로 명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해외 직구로 샀는데, 요거는 지금 한정 모델 색깔입니다. 화이트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나오는 모델이고, 요거는 그레이, 다크 그레이, 예, 회색인데, 예, 한정판입니다. 예, 그래서 한정판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볼까요? 예. 기존에 우리가 쓰던 뭐 파세콘이, 옴니니 이런 둥그런 원통으로 된 난로들은 어느 정도 벽 쪽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건 벽 쪽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한 이쪽으로 70%의 열이 나오고, 이쪽으로 30%의 열이 나옵니다. 예, 총 무게는 7.5kg, 그리고 예, 기름통은 3.6리터가 들어갑니다. 3.6리터. 예, 시간은 보통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가고요. 예,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잡이가 있어서 좋고, 예, 국내에서 파는 것들은, 예, 정식 수입품들은 여기에 판들을 줘요. 그래서 위에다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오덕 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여기다 주전자도 끌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국이 좀 남겠죠. 요건 또 도요토미 본사에, 그 우리나라 한국 수입 업체에서 판매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건 구매를 할게요, 저희가. 요것도. 자, 그런데 지금 볼까요? 자, 열어서 일단 빼서, 자, 벗기고. 자, 물론 올 때는 스펀지로 잘 돼서 포장돼서 왔습니다. 해외에서 올 때. 자, 보시면은 점화 스위치입니다. 쭉 내리면 심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불이 붙게 돼요. 두두둑 하고 불이 붙고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소화 스위치입니다. 이 소화 스위치 딱 꺼지는 거예요. 자, 자동 점화입니다. 자동 점화. 왜 자동 점화냐면, 보시면은 뒤쪽에 건전지가 들어가죠. 자, 건전지는 제일 큰 거 말고 바로 그 밑에 거. 쉽게 설명을 해서, 자, 볼게요. 하나,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거는 이게 왜 뚜껑을 이렇게 안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뚜껑이 없네요. 네, 뚜껑이 없는 게 아쉬워요. 2% 부족합니다. 이렇게 돌출된 게 좀, 예, 조금 약간, 예, 깔끔하게 잘 떨어졌는데 왜 이럴까 좀 그래요. 뭐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껴놨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돌릴게요. 자, 일본 옷이 있어요. 해외 직구로 샀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뭐 불이 이렇게는 별로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요거 아니고, 예, 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위로. 그리고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뭐 일본어로 그렇게 써있네요. 아우, 너무 강한 불은 하지 마라, 뭐라고 되어 있고요. 요 정도가 적당하다, 그죠? 요거도 아니다. 그러면 심지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뭐 골로 사용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AS는 어찌 받나요? AS는 안 받죠. 뭐 골로를 AS 받아요. 나중에 자동 점화 안 되면 나이타로 붙이고 심지만 사서 갈면 되는데 무슨 AS를 받습니까?
건전지는 총 4개 들어가는 건가요? 건전지는 4개. 4개. 그래, 돈 주면은 우리 도요토미 이게 국내 저기 총판에서 아마 에이스가 될 거예요. 돈만 주면 다 돼요. 자, 그래서 넣고. 그리고 유리 공간. 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에나멜 코팅이 돼 있어서 원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답니다. 에나멜 코팅. 약간 불 그 검은색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보니까는 화이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모델이 명이 약간 탈리더라고요. 요거는 290가 아니고 29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한정 모델로 나왔네요, 보니까. 저희 한정판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위에 쓰고 자 하고 자 이제 기름통을 넣겠습니다. 자, 기름은 저희가 이제 젤리캔을 사용하는데 이런 화이트 물 그냥 투명한 처기통에다 넣고 한 두 통을 20리터 두 통을 놨더니 시부레 이번 여름에 전부 다 작살이 났습니다. 냄새. 그래서 그냥 뭐 농기구 업체에다 갖다 드렸는데 왜냐하면 새 거를 사용하면 이게 좀 약간 노란색을 사용하면 냄새도 나지만은 변질된 거를 사용하면 심지가 굳어요. 그 심지가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심지가 한 3에서 5만원 정도 사이거든요. 이 전용이. 그래서 다시 백종류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열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비춰주시면 보세요. 안에 비춰주시면 저 뾰족한 아마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뾰족한 약간 뾰족한 그 바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요걸 눌러서 나오는 거예요. 네, 눌러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팬히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요토미 팬히터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부탄가스 뚜껑입니다. 뚜껑을 조개에다가 딱 맞춰놓고 그대로 넣으시면 이동할 때 기름을 안 빼셔도 됩니다. 기름 빼갖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이게 제품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기름을 빼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사실상 캠핑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뚜껑을 저기다가 맞춰 놓으면은 기름이 안 새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 부탄가스 뚜껑이에요. 이렇게. 그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름을 한번 넣겠습니다. 자. 넣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팬히터하고 요토의 팬히터하고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해요. 자. 기름 넣을게요. 3.6리터가 들어간다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름 또 게이지판이 있죠. 여기는 잠깐 때니까 뭐 여기 한번 넣으면은 뭐 2-3일은 뗄 겁니다. 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가방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국내 거 아니면 그 정식 수입품 아니면 저희는 저거 팬히터 가방이에요. 뭐 국내 거는 한 2만원, 도요토미 거는 한 3-4만원 할 겁니다. 그 정도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 천차만별이니까 싸게 구입하시면 돼요.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저기 올라오네요. 보여? 보시면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 그러네요. 보이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동그랗게 노란색이 동그란데 채워진 부분은 색깔이 변하죠. 흐릿해지네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점점 올라가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야. 거의 없어졌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안 넘치고 잘 나왔죠. 신기하네요. 불이 없어졌어. 주황색 불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채워지니까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제리캔을 또 닫아놓고요. 겨울에는 저희가 좀 큰 통을 갖고 다니는데 지금은 간절기라. 자,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돌리면 이게 다 닫힌 건가 보네. 그쵸? 저기하고는 틀리네. 팬히터하고는 약간 틀리네요. 자, 모양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순간 핀에 눌리면서 기름 소리가 날 거예요. 기름 들어가는 소리 들려요? 기름 소리 들어가는 거? 소리 들리나요? 기름 소리? 이 소리가 멈춘 다음에 심지가 충분히 젖은 다음에 해야 돼요. 이 뭐 어떤 날로 이 심지를 사용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골로도 옛날에
여러분들 골로로 음식도 해보신 분들 세대는 다 알 겁니다. 들린데 꼴꼴꼴꼴꼴꼴꼴꼴. 이렇게 다 넣으면 이제 무게가 아까 7.5kg였으니 이렇게 되면 한 10kg 가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 도요토미에서 나온 레인보우 랄로 있습니다. 레인보우보다는 화력이 조금 더 셉니다. 자, 깔끔하죠. 그 위에다가는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고 물 끓일 수도 있어요. 물 끓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 같은 정종 같은 거 태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이쁘고 깔끔하게 정말 이쁘지 않아요? 사람 뼘으로 한 뼘, 두 뼘. 그쵸? 자. 아, 소리 나면서. 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면 되겠죠. 그쵸? 불이 높이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들적서지면은 심지가 타기 때문에 심지를 충분히 적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한 10분 정도 적시고 하세요. 다 담아놓고. 자, 불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위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점화 스위치 한번 볼까요? 점화를 하면 이게 꺼지는 거죠. 오케이? 꺼졌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점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점화를 할게요. 오? 하고 꺼지 내려놓으시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항상 골로는 이렇게 손잡이를 살짝 한번 돌려주는 게 잘 맞았는지.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벽에 붙여도. 뒤쪽은 열이 안 와요. 뒤쪽은 열이 안 하고 위쪽으로만 가니까 이렇게 놓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놓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리가 중간에다 펴야 되는 난로에 비해서 반사식이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나오니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도요토미 한정 모델 반사식 난로를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빠밤.